백설이 어머님께 전화가 왔는데 며칠째 백설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당분간 학교에 못 올 거야. 다들 알아두도록. 백설이가 아프다니. 안돼. 백설이를 구해줘야 돼. 여기가 백설이네 집. 너희 엄마는? 잠깐 나가셨는데? 잠깐 할 말 있는데 들어가도 되지? 들어와도는 되지만 우리 집에 날 감시하는 CCTV가 있어. 뭐? CCTV? 너가 오면 아마 엄마가 달려오실 거야. 나한테 다 방법이 있지. 이래도 돼? 응? 고장났다고 하면 되지. 그래서 네 방은 어디야? 저쪽이야. 오. 뭐야? 가족 사진이네? 와, 정말 안 똑같이 생겼네. 근데 무슨 일이야? 아, 네가 학교 안 나와서 내가 먹을 것 좀 챙겨왔어. 자, 여기. 정말 고마워. 사실 아프진 않아. 그럼 왜 학교에 안 와? 사실 떡볶이 가져온 거 엄마가 던져버렸거든. 그래서 외출 금지도 당하고 학교도 내가 방송을 다 할 때까지 못 나가. 어이, 겨우 떡볶이 하나잖아. 야, 됐고 됐고. 이거 먹어. 우리 엄마가 만든 거라 진짜 맛있는 핫도그야. 그치만 이걸 먹으면 살찌는데. 야, 됐고 그냥 먹어. 먹고 나서 생각해. 그리고 우리 엄마도 한때는 나한테 집착하시고 정말 못되게 구셨지만 그래도 날 사랑하는 엄마니까 결국엔 나를 이해해주셨다고.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잘 먹을게. 정말 맛있다, 차별아. 야! 어? 우리 집 놀러 갈래? 그치만 지금은 외출 금지인데? 그게 내 알 바는 아니잖아. 가자! 엄마, 백설이 데려왔어. 안녕하세요. 어머, 너가 백설이야? 너무 말랐다. 차비리한테 얘기 들었어. 몸이 안 좋다면서? 밥은 먹었어? 네,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 그래. 근데 좀 기운에 차렸나 봐. 잘 됐다. 우리 지금 저녁 먹으려고 했거든.
우리 엄마도 예전에는 일만 하셔서 요리 정말 못하셨는데 정말 많이 늦으셔서 지금은 먹을만해. 먹고 가. 어머 얘가? 지금은 엄마가 우리 차별이 정말 사랑하잖아. 아 그만해 엄마 오글거려요. 정말 부럽다. 여긴 가족 사진도 다르네. 행복해 보여. 어때 내 방? 정말 근사하다. 그러니까 너 방은 되게 어둡고 탁하더라. 좀 밝게 환기를 시켜. 넌 애가 이쁘면서 왜 방은 그렇게 어둡게 해놔? 내가 꾸민 게 아니라 엄마가 꾸민 거야.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한데 너희 엄마 조금 크게 하신 것 같아. 그런 편이긴 해. 근데 가족 사진 정말 좋아 보인다. 그렇지? 얘들아! 밥 다 됐어! 밥 먹으러 와! 가자. 차린 건 얼마 없지만 많이 먹으렴 백설아. 너무 말랐다 얘. 차린 게 얼마 없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누가 온 거지? 차별아, 너가 문 좀 열어줄래? 네? 응? 어머, 비켜 얘! 어! 어! 날 백설이 어딨어? 어디다가 숨겼어? 숨기다녀! 내가 너 엄마 뭘 들으라고 했지? 엄마 말이 이제 진짜 웃어? 사춘기? 어 그래 사춘기라도 온 거야? 어?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저희 집에서 놀자고 있어요. 어 이렇게 못생긴 친구랑 노니까 네가 그렇게 변했구나. 어 정말 기가 차서 당장 따라 나와 백설. 따라 나와. 어, 그냥 빨리 따라 나와. 집에 가서 체벌방이다. 아이 정말 미안해요. 백설 엄마 되시죠? 미리 전화로 늦는다고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엄마. 참나. 대체 왜 그러세요 아주머니? 백설아 엄마가 누누이 말했지. 그래 내가 뭐 공주처럼 이뻐서 시녀를 두고 싶어하는 건 알겠어. 뭐라고요? 시녀? 엄마 제발 그만해요. 아무리 그래도 시녀도 외모를 봐야지. 너 외모도 전염된다는 거 어? 몰라? 못생긴 애 옆에 있으면 못생김이 올 거. 저 봐라 저 아줌마 뱃살 관리 안 한 거. 너 엄마 말대로 안 하면 저 아줌마처럼 늙어서도 못생겨지고. 어? 알겠니? 어 그래 어이 차별이 어이 너는 또 얼굴이 왜 그래? 어이 진짜 어이없어. 아 아줌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 어머 얘 말하는 거 좀 봐. 너 진짜 노답이다. 어? 말하는 것도 그런데 얼굴은 그렇게 생겼으니까 어? 성형도 해야지 그렇지? 아니 이 아줌마가 듣자 하니까 너무 경로가 없네. 뭐나 어쩌고 저쩌고? 엄마 제발 그만해요. 그러니까 어? 엄마 말을 들었어야지. 어? 아니 저것도 뭐야? 어? 그, 엄마 여기서 고칼로리 음식까지 먹었니? 너 당장 따라 나와!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줌마는 빠져!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 진짜 웃기는 아줌마네. 한판 찔걸? 하, 내가 우리 딸 밥 해주는 시녀랑 맞짱을 왜 떠? 저렇게 허구한 날 밥 다 차려 먹고 먹으니까 뱃살이 디룩디룩 아줌마지? 아줌마 거울은 보고 살아요?
어디가? 아, 으이씨! 널 죽고 싶은 거냐? 왜 갑자기 자도에 끼어들어? 야, 백설아 괜찮아? 아저씨 조심해야죠! 나 원참이고 어이가 없어서 이거 엥! 괜찮아 백설아? 백설아, 괜찮니? 이게 무슨 일이니? 백설이가 차에 치일 뻔했어요. 괜찮아? 엄마. 오, 다행이다. 다친 데는 없네. 엄마. 이제 그만 질질자. 얼굴 한번 보자. 얼굴만 안 다치면 된 거야. 어휴, 그러니까 질질자. 저기요. 아줌마. 그쪽들은 빠져. 야 백설아, 엄마가 너를 인형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얘가 다쳐서 못생겨지면 어쩌려고 했어? 어? 감히 남의 가정사에 오지랖을 부려? 정말 엄마. 너 거기 안 서? 아줌마 진짜 너무하시네요.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라니 정말 최악이야. 뭐야, 가지 무침 닮을게. 여기 있었네. 괜찮아? 너희 엄마 좀 심하긴 하더라. 뱃살아! 저것 좀 봐봐! 어렸을 때 납치를 당해서 지금까지 찾고 있대. 너랑 나이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아. 심지어 이름까지도. 너희 엄마는 너를 납치한 거였어. 당신을 아이유기 및 아동폭행 등의 이유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당신들 실수하는 거야? 쟤는 내 아이라고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가 잡혀가면 누가 제일 이쁘게 해줘? 아줌마 적당히 하세요! 당신 지금 감옥 가는 거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건 나! 이건 나! 나 안 되겠어! 날 어딨어! 빨리 잡아! 차별아. 백설아 좀 괜찮아? 가짜 엄마 체포됐어. 알고 있어. 보고 싶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았어. 너가 차별이구나. 고맙다, 우리 백설이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구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나 간다. 야. 어? 학교 나와.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안녕.